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 죄인입니다만 이 시간만큼은 성결케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다 죄인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찾자면 두 구절이에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한 신학자가 이 두 구절을 딱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겠지만 이 성경 전체를 아주 잘 요약한 것이 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구절 짧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런데 이 한 줄에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다고 그 신학자는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제가 굳이 영어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주장한 건 세 가지예요. 길, 진리, 생명. 세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길이에요, 길.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주제예요. 자, 길, 진리, 생명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걸 뽑자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진리다, 생명이다 소용이 없어져. 제일 중요한 게 길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들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갈 거야. 너희는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 길이 어디예요? 라고 묻는 장면이 14장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는 못 따라와 지금은. 그런데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 얘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길 어디를 가시는데 그러실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 성경 봐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에게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본문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길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이 14장 6절인 거예요. 자, 오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길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영어로 굳이 발음도 안 좋은데 한 이유가 있어요. 영어에는 관사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는 A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있어요. 부정관사와 정관사 더가 있는데 이게 쓰임이 달라요. I am a way라고 하면 나는 길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I am a way라고 하지 않았어요.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정관사 더를 붙였단 말이에요. 뜻이 달라. 이건 뭐냐면 나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I am the best way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나는 수많은 길 중에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그냥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정관사 더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그대로 한 거예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봐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곧 유일한 길이란 뜻은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부연 설명했어요.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종교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불교 진리 있어요. 유교 진리 있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사상과 철학 다 진리가 있으니까 수많은 추종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 진리는 있으나 전체적 진리는 없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자가 말했어요. 효도해라 부모님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에서도 말해요. 그 맞는 말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 불교에서 말해요. 살생하지 말아라. 맞는 얘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맞아.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거기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어. 우리의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할 때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너희는 교만해. 오만해. 정말로 너희들은 교만한 것 같아. 편협한 것 같아. 정말 겸손이 없는 종교야. 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그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거든. 우리만 진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도 난 좋으니까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우린 교만한 종교가 아니요. 어디 성경에 교만하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교만한 종교가 아니요. 어디 성경에서 오만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성경에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린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그 부분은 나도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이 말씀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데 큰 일을 하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의 기독교는 문제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걸 수도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곧 생명이라 I am the life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으면 죽지 않아야지. 왜 공생이 시작하니 3년 만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대야?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도 어리둥절해. 아니 그래놓고 자기가 생명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가 있어. 논리적이지가 않아. 라고 주장도 해 사람들이. 그때 잘 모르면 성경을 보면 우리도 그런가? 하고 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교만한 가르치지 않았어. 우리는 오만한 종교도 아니고 교만한 종교도 아니고 편협한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어리둥절하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도 아닌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코끼리가 하나 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코끼리야. 코끼리인데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만져봐. 다리를 만졌더니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기둥 같은데?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한 게 나무 같아. 큰 나무 같아.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꼬리를 만지니까 얇아, 가늘어. 야, 흔들려. 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거칠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이거 아주 그냥 거친 밧줄 같아. 큰 밧줄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코끼리를 알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건 밧줄이 아니야. 그건 뱀도 아니야. 그건 기둥도 아니야. 나무도 아니야. 그건 코끼리거든. 틀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고 똑같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코끼리 다리를 보고 있어. 우리도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 그럼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기둥처럼 보여. 나무처럼 보여. 우리가 볼 때도 밧줄처럼 보여. 우리가 볼 때도 뱀처럼 보여. 그래야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로 볼 땐 틀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똑같은 좋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긴 구원이 없어. 거긴 천국 가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녀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편해져요. 교회를 갔더니 평안해져요. 교회를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나는 평생을 외로웠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제 내 편이 생겨서 좋아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기도라는 걸 배워서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아.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왜? 불교도요 평안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평안이 있어요. 공자도 진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불교 가도 괜찮아. 난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 가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요? 유교를 공부해보세요. 공자, 맹자를 공부해보세요. 다 좋은 얘기만 있어. 그러려면 불교를 믿든지, 그러려면 뭐 마호메트를 믿든지, 유교를 따르든지 하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머지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났습니다. 이거는 믿었을 때 천국을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차적인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천국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것이 차이점이지. 다른 건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걸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다. 잘못됐어요. 사랑하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저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I am a way라고 안 했어요. I am the way. 나만이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만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즉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중보자가 몇 분? 한 분.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길이다. 또 성경을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있어요. 누가 이 터를 닦았어? 어떤 터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터를 닦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이가 없다. 이 털은 누구만 털을 닦을 수 있어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준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야. 그 진리는 뭐냐? 기독교, 개신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진리다. 그분만이 구원을 준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구원을 줄 수 없다. 한 분만이 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전파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평안이 있어요. 그건 다른 종교도 똑같이 전도해. 이렇게 이단도 똑같이 전도해. 이단도 우리 교회 와봐 평안해. 우리 교회 와봐 친구 많이 생겨. 우리 교회 와봐 문제가 없어져. 이단도 똑같이 얘기해.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하다 봐봐 병나. 다 그렇게 전도해. 정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 어떻게? 이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만을 느끼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까?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보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까? 이건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리를 빼놓고 엉뚱한 거 전하는 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왜? 다른 종교도 다 있거든. 그거는 다른 종교가 없고 기독교만 있는 게 뭐예요? 구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리 인상 좋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나 한번 따라와 봐 해도 헷갈리시면 안 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길 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자, 땅에서 난 사람이 얘기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 사람이 현혹하든 이단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주장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닌 걸 알아.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알아. 그러니까 믿는 거, 이 차이예요. 자, 이 주장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세계적인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그 사람은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 나랑 똑같은 사람이거든.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냐면 제가 영어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I am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자, 모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불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를 향하여 외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나를 애굽의 파라오에게 보내는데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를 보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본인의 이름을 대답해. 뭐라고 대답했어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냥 이름이 I am이요.
이걸 굳이 한글로 스스로 한글로 번역했던 것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비동사를 썼으니까 나는 존재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은 성경에서 I am은 특히 예수님이 I am 했다는 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 I am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에고 에임이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야훼, 또 다른 단어 여호와, 이게 I am이에요. 이게 이 여호와를 번역한 게 영어로 I am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이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다 이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나만이 길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다 아니다 참 진리다.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누군가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은 봤을까요? 바울도 못 봤어요. 베드로는 봤을까요? 베드로도 못 봤어요. 모세는 봤을까요? 모세도 못 봤어요. 뭐 봤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타오르는 하나님만 봤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느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하나님. 하나님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이단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나도 기적을 행하리라 막 기적을 달라고 노력을 해. 그러면요 가끔 가다가 마귀가 헷갈리게 해서 능력도 줘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분별하셔야 돼. 능력 있다고 해서 막 병 고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람 아닌 거예요. 이단들도 무당들도 다 봐 볼 것들은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 하나 짓지 않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데 그 완벽한 진리 가운데 그 누구도 대꾸하나 할 수가 없어. 완벽한 진리를 전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능력을 행했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베풀고 완벽한 능력을 행했어.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말씀을 전했고 완전한 능력을 전한 거. 당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푼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으로 바라봐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산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뛰어왔어. 그리고 물 위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왜 폭풍우를 잔잔케 했을까요? 자랑하려고? 나의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폭풍우를 잔잔케 하는 여호와니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능력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능력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그 바다 위를 건널 수 있어요? 폭풍우에 바람아 잠잠해라 잠잠해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어떤 교주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에 그분만이 길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 말 하나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져요.
자, 교도소에 어떤 재소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친한 친구가, 그 재소자하고 친한 친구가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야. 면회하고 얘기해. 야, 이번에 8월 15일 날 내가 너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 줄 거야. 친구가 이렇게 면회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재소자가, 재수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어떻게 믿어 그거를? 나랑 똑같은 동네 친구가 와갖고 내가 너 8월 15일에 빼줄게. 나와요? 못 나와.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번에 8월 15일 날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를 내가 강복절 특사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그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명권이라는 게 있거든.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했어요. 여기는 박노영 목사가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말하는 것과 신분의 차이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하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길이다 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건 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셔서 예수님만이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해.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어? 완고한 것 같으니라고.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 과연 기독교는 교만한 종교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완고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암에 걸렸어. 말기야. 암이 말기인데 어떤 치료를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당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 와가지고 이 환자에게 얘기를 해요. 환자님, 기뻐하세요. 당신의 병은 그동안 못 고쳤었는데 이번에 특효약이 개발됐어요. 조금 비싸지만 이 약을 드시면 나요. 임상시험이 다 끝났어. 지금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낫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 드세요. 라고 말하면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약이 비싼데 왜 약 그 약만 주는 거예요? 왜? 다른 약 있잖아요. 다른 약 줘요. 다른 약 줘요. 왜 이 의사 선생님이 완고한 사람 같으냐고. 교만한 사람 같으냐고. 왜 나한테 그것만 강조해? 다른 약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의사는 이것만이 당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에요 라고 주는 건데 당신 완고하니까 내가 안 먹을게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만이 천국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완고하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더 얘기 들어볼까요? 한 빌딩에 불이 났어. 연기 때문에 뿌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소방관 한 명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 랜턴을 비춰주면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저의 불빛을 따라오세요.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불빛을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그 불빛 희미한 불빛만이 비상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른 데가 내 머리는 여긴 것 같아요. 거기 안 갈래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 그 당 소방관 완고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기독교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왜 자꾸 저희들에게 교만하다고 합니까?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또 하나.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문.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문이야 라고 정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이니까 문으로 들어와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거는 나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니까 이 길로 와 라고 하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와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고 해요. 힘든 길이라고 해요. 그럴까요?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오솔길 걸어보셨나요? 거기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꾸불꾸불하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행복한 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길만이 유일한 행복한 길이에요. 힘은 들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어. 사람들에게 이 길로 초청할 줄 알아야 돼.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행복한 길이에요. 이 길만이 행복한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까 디도가 물어봤고 도마가 물어봤고 빌립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길이 어디예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알 필요 없어. 이 길을 어떻게 갈지 알 필요 없어. 내가 곧 길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쳤던 대로 그냥 살아. 나만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그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천국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뭘 머리 써가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들어서고 그곳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내가 다른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절대적인 진리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내 앞에 길에 무엇이 있을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만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만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도착하게 될 걸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